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과 이를 잘 활용해 평생 재물운과 인덕이 넘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토가 많은 사람들의 사주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사주에 토가 많네, 화가 많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12간지 띠 운세처럼 똑같은 오행을 지닌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가 많은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재물운은 많을지, 어떤 일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만약 재물운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운을 한방 뻥 하고 터뜨릴 수 있을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오행은 저마다의 성질이 있습니다. 토는 그 중에서 믿음, 중용,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성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또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고해서 이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배척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또 토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고집 부리는 일은 드물고 대체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려 할 만큼 믿음과 신용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토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 이러한 성격의 단점을 꼽아보겠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고안점입니다. 이러한 점만 개선하면 재물운이든 인복이든 운이 크게 트이게 되니 너무 기분 나빠 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일이 잘못 진행될 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도 생각을 너무 오래 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탁상 공론만 하다가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만약 사주에 토가 4개 이상이라면 지나치게 느긋해서 좀 답답합니다. 자, 다시 오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는 재물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토가 많으면 무조건 부자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토의 재물은 땅은 만물이 시작되고 다시 회귀하는 곳입니다. 모든 기운이 모이는 화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가 있으면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토가 부족하면 생산성이 약합니다. 토지가 없으니 죽으라 하고 노력해도 열매는커녕 새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속이 시끄럽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지요. 꽃을 피우려고 하면 씨앗과 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오행은 두 가지를 구하여 다녀야 하지만 토는 이미 절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덕과 부를 다스릴 줄 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관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땅은 그냥 두면 쓸모가 크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만한 환경이 되어야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저 흙 한 주음은 크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땅이 빛을 보려면 다른 오행이 있어야 합니다. 토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경우이냐 하면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와 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행에서 목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목이 많은 사람 중에는 워커홀릭이 많지요. 토가 많으면서 목이 적절히 있거나 또는 주변에 목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붙는 오행이니 의욕만 있으면 재물운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는 활력,
번식력, 생명을 뜻하는데요. 목과 비슷한 의미로 토를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토는 이러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좋습니다. 특히 토는 배우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목이나 수가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통제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직업과 거주지입니다. 세 번째, 토가 많은 사람이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주팔자가 가리키는 직업에 종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많이 휘둘리는 토에는 직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토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기만의 신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살리면 인맥과 화수를 이용하는 직업 또는 종교나 예술업이 잘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중개업이나 무역, 투자, 연구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토는 실패를 겪으면 도망치거나 혹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직업을 바꾸기도 어렵다 하면 거주지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나 물이 있는 되도록 자연 친화적인 곳에 사는 것이지요. 네 번째, 토가 많은 사주의 개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가 많은 사주의 특징과 재물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용의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토가 4개 이상으로 많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특히 자식의 사주에 토가 많으면 집안이 기울게 됩니다. 일할 생각도 없이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니 부모가 자식을 거둬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사주에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오행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별다를 게 없고 주변에 많이 두면 좋습니다. 목이 많은 사람, 수가 많은 환경 이런 것들과 함께 있으면 토양이 더 비옥해지는 것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무로 만든 물건을 지니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목의 기운이니 머리를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식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이 흐르도록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사주는 1988년 양력 4월 16일 오후 2시에 태어난 남성분의 사주인데요. 노란색인 토가 몇 개인가요? 모두 5개이죠. 이런 사주는 수와 목의 기운을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사주의 신축일주의 특징상 화오행을 만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주의 명식은 인터넷에서 무료 만세력 등으로 이 만세력을 검색해서 자신의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보면 토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팔자 8개를 모두 풀어서 해석을 하여 상담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재미삼아서 내 사주에는 뭐가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나머지 목, 화, 금, 수 등이 많으면 어떤지 좀 더 재미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